집에 와이파이가 자꾸 끊겨요. 와이파이가 정신 차리게 일침 좀 놔주세요. 와이파이! 네, 이렇게 일침을 가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급할 때는 옆집 와이파이가 셀 때도 있어요. 부탁 좀 드려보세요. 간절히 바라고이야 원했던 드라마 작가이야 할 수 있어요. 네. 콧빨간 배충기님이 성재형 아까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했는데 샤우팅 성재 나왔다고 제갈형 저리 가라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릉에 나가 있는 배성재 리포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네 저 혁디입니다. 컨텐츠 진행하고 있어요. 혁수 씨 너무 고마워요. 거기 많이 춥죠? 아, 춥긴 한데 오늘은 많이 따뜻해졌고요. 네, 강릉이 오늘...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이에요. 여기는 기후가 평창이랑 좀 달라가지고. 아, 오늘 경기. 네. 오늘 경기 방금 중계하셨죠? 네네. 아,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김민덕 선수가 네. 19년생 우리 소혜 씨랑 동갑인 네. 김민덕 선수가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쵸. 아, 소혜 씨, 예, 소혜 씨가 네. 계속 제가 중계할 때마다 의리로 제 걸 봐주면서 막 문자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아, 정말요? 네. 소혜 씨도 너무 감동적이라 울었대요. 아, 저희는 못 봤어요.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아, 왜 안 봐요? 아, 혁수 씨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이것도 이 정말 바쁜 스케줄에 라디오 이렇게 생방하러 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아, 아닙니다. 가서 크게 쏠게요, 진짜. 채팅창에서. 네. 저 윤태진 씨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끊으라고. 아, 윤태진 씨도 와 있습니까? 네네. 윤태진 씨. 네. 아직 아, 인사드리기 네. 전이긴 한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아, 그 두 분이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재밌게 방송할 거예요. 제 얘기 하나도 그 뭐, 안 하시고. 저 지금 평창 올림픽 방송 하신다 그러는데, 아, 보고 싶다고 난리 난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여기는 권태리입니다,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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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끊으라고 채팅창에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기회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10, 100, 1000 다음은 뭘까요? 만만 사랑했지 마이야. 만이겠죠? 만? 그렇다면 김 빠진 사이다보다 더 싫은 사이다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워야. 이런 개그도 이런 노래도 아재들끼리는 은근 잘 통합니다. 추억과 토크가 있는 아재들의 공감 타임 판독기. 와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수예요. 네, 팬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세요 했는데 네. 저희 본 적이 있다고 본 적 있어요. 언제 인사드렸죠? 너무 죄송해요. 오가면서 여기 복도에서 복도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예 이러고 진행하셨는데 아마 제가 네. 조금 늦었었나 봐요. 역시 예. 권스탄 다르시군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네. 아 저는 근데 뭐 네. TV로도 자주 보고 워낙 팬이고 TV는 제 모습으로 안 나오잖아요. 많이. 아 그렇지만 근데 그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왜죠? 진짜요? 네. 가발이 보이시나요? 네. 성대부사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네. 네, 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좋아하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뜩이나 긴장했는데 네. 더 긴장돼요. 아, 그래요? 예, 네, 더 긴장돼요. 아니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손이 네. 막 떨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올림픽 방송을 TV조선에서 네, 네.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바로 왔습니다. 8시 반부터 평일에는 하고요. 네. 네. 주말에는 6시 반인데요. 네. 네, 깨알 홍보를 하고 네. 부여이 하나도 안 써. 긴장해서 그래요. 그럼 네. 긴장해서. TV 생방송은 너무 신경 쓸게 많잖아요. 뭐 앞에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근데 너무 동의 못 하시는 표정이. 아니요. 저도 동의 못 하겠어요. 아, 근데 SNL이 그냥 TV 생방송이죠. 올림픽은 SBS라고 외쳐달라고 PD님이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소리 들어보시죠. 엄마, 이거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저 박혜민 씨 좀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요. 이거. 서민정 씨 진짜 좋아했습니다. 아. 지금 요즘에도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예능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맞죠. 이 해맑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커피인가요 물인가요 이렇게 막 들고 가다가 네. 이 선생님 막 가다가 이렇게 팍 엎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건국가 듣고 2부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이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87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제 나이 또래. 아, 그러네요. 오빠와 방송하다 보니 네, 잘 아, 맞는 그러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친구죠. 뭐. 네. 겨울하면 바로 교실에서 신던 곰발 실내화죠. 곰발 모양의 털 실내화를 신고는 절대로 뛰지 못했어요. 곰발이 너무 커서. 그 곰발톱의 섬세함 기억하면 아재라고. 저도 신건 기억나요. 맞아요. 동물 모양 실내화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전 토끼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아시나요? 이거 근데 조금 강매 아닌 약간 강매가 있지 않았나요? 네. 항상 뭐 이렇게 강매를 해도 당연히 사야지 하고 샀지만 맞습니다. 꼭 사라고 하셨던. 근데 항상 이거 우표 붙일 때 이게 이것만 붙이면 안 가니까 우표 옆에 같이 이렇게 붙여서 전 네.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기도 했었죠. 네. 기억이 생생하신가 봐요. 네. 드라마에서 봤어요. 사진첩 맨 뒤에 전 넣어놓고 그렇게. 그랬는데. 네. 네. 실제로. 실제로 써본 적이 네네 있는 거죠. 네네. 아 이것만 붙이면 안 가잖아요. 이게 우표 역할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서 네. 혀바닥으로 이렇게. 새바닥으로 이렇게. 새바닥으로 네. 침 붙여서 붙였다. 좋은 애를 썼던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롱패딩이 유행이라지만 우리 땐 떡볶이 코트가 대박 유행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떡볶이 코트 입던 시절이 있었죠. 크크. 아 네 맞습니다. 지금도. 배디와 네. 메인 작가님 네. 제보합니다. 이 두 분 입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전 그냥 우유 급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걸 타 먹었었는데 근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아는 게 많이 나오지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네. 근데 이거 반씩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타 먹어 보셨어요? 전 그러면 두 개를 먹었을 걸요? 아 진짜? 네. 결국 다 소진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넣고 흔들면은 뭉쳐서 네 뭉쳐서 이렇게 아 그쵸 그쵸 이렇게 터지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로 초코가루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릴 때 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네. 막 흔들 때 바텐더 흉내내고 막 이러다가 그쵸 속기도 하고 네, 놓치기도 하고 절반씩 넣고 흔들고 좀 괜찮으면 또 나머지 타서 넣고 흔들어서 먹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배디 시절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제 땡이 아니고 네. 마일 땡 있습니다. 마일 땡.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저 제 땡부터. 저는 배디 시절에 한 3절밖에 안 나는데 왜 나는 아니 왜냐면 저는 저 아재 아니에요. 아, 네. 네. 저 이 맛은 몰라요, 저도. 알고만 있어요. 네, 네. 근데 벌써 네 연탄이랑 연탄 집게 기억하면 아재죠. 다 써서 살구색이 된 연탄은 연탄 집게로 집어서 집 밖에 내놨었는데 눈밭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 쓴 연탄재를 뿌리기도 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뭔지는 당연히 아는데 네. 이걸 쓰는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디 시절 때는 썼을까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배디는 네. 썼을 거야. 아. 뭐 쓰셨어요 그러면? 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연탄은 아니지만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쓰셨나요? 아니요. 저는 나무로 돼 있어요. 아, 예. 전 진짜요? 진짜요? 예. 그래서 주번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우와. 나무를 넣어서 좀 구수한 냄새가 나고 우와. 예, 근데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까만 무슨 탄 같은 거 그걸 네. 넣었었는데 그거 아니면 기름을 붓거나 근데, 나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서 기름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네. 나무면 거의 가마솥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나무로 하긴 했었습니다. 네. 네. 곤로도 아냐고 혁수 곤로도 아니라고 하신. 아니요 곤로가 뭐죠? 곤로가 뭐죠?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확실히 형자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배디는 알겠다고. 배디는 알 거예요. 네, 배디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연령대가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네. 원래 배디만 아는 그런 것들이 소재가 많았었는데. 아, 소재 고갈 때문에. 네, 오늘 뭔가. 네. 네. 다시 낮아지지 않았나. 우리 하나. 그러다가 이제, 예, 그쵸. 오늘, 네. 배디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배디가 진짜 막 입 터져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황토색 안에 양털 들어간 어땠 부츠요? 남이춘도 애용했나요? 라고.
아, 일명 영의정 부츠라고 불리는 그 신발이죠. 이거 남자들이 싫어하나요? 혁디 싫어하나요? 아, 저는 근데 따뜻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 추운 걸 싫어해서. 아, 그래요? 아, 그게 뭐 어떻습니까? 전 여자친구들이 이런 거 신고 나와도 네. 괜찮으셨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따뜻한 게 우선입니다. 아. 네. 이때 유행했어요. 임수정 씨가 입고 나온 무지개 니트랑. 아, 맞아요. 맞아요. 영의정 부츠랑. 맞습니다. 아, 한 세트구나. 영의정 부츠랑. 네. 저는 이 무지개 니트는 입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유행 엄청 했었고 했었는데 시내만 나가면 다 이 옷을 입고 있어서. 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의정은 대봤다. 아, 영의정은 네, 대봤다. 네, 영의정은 대봤다. 아, 그 대사 있잖아요. 어떤 거요? 이거 밥 먹을래인가요? 밥 먹을래? 죽을래?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아, 이거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MT를 안 오셔가지고 배텐 MT 때 네. 뭐 이상한 쓸데없는 물건 서로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아마 메인 작가님이 아~ 피처촌 PD님한테 선물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때 빨강 노랑 검정 이렇게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외모보다 메인 작가님 못 말리세요. 네. 쓰시나요? 되게 그때 막 안대로 쓰고 네. 유용하게 쓰긴 썼었는데 아~ 겨울 하면 남자들이 다 따라했던 겨울 연가 배용준 머리 생각나네요. 아 맞습니다. 바람머리라고 하죠? 아 네. 바람머리. 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게 목도리가 유행한 게 아니라 매는 법이 막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죠. 네, 그래서 뻐짐하게 이렇게 인터넷에 네. 1번, 2번, 3번은 이렇게 뭐 고리를 만들어 4번 넣고 이렇게 아, 그걸 따라해 보셨구나. 한 번 따라해 봤는데 하고 다니진 않았었는데 아. 이 목도리요. 네. 배디가 많이 하고 다니세요. 아,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근데, 겨울 연가에서 못 벗어나신 네, 걸까요? 근데 절대 자기는 따라하는 거 아니라고 아. 네, 가끔 얘기하십니다. 네. H.O.T. 캔디 장갑이랑 모자도 전 이걸 따라했어요. 아, 저도요. 네, 네. 가방도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요. 가방까지는 없었습니다. 저 그 가방 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옆에 웃고 있는 아이들 집게에 막 달려있는 털들 눈 달려있는 어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무슨 색이요? 저는 파랑색 뭐. 저도 파란색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일이 리로링 네. 저만 좋아하네요. 네. 아, 이 노래 기억이 납니다. 나를 믿어주길 바래. 늘 함께 있어. 'Cause I'm your girl for me, baby. 너를 닮아가는 내 모습 지켜봐줘. 아, 너무 재밌다. 노래방 가고 싶다. 저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저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 노래방 진짜 좋아해요. 와. 아, 불협함 님이 멍미? 이라고. 아니, 화음한 건데. 아, 저희 방금 화음한 거 아니에요? 아, 불협함 멍미라고 보내주신 거네요. 불협함 나를 멍미라고. 나를 잊어주기. 네. 저희는 뭐, 예, 화음 더럽이라고. 더럽. 아줌미춘 님이. 에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어, 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어,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좋아했습니다. 저는 유진 씨 좋아했습니다. 아, 어, 좀 닮으셨는데요? 어, 또 노린 건.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죠? 아니. 솔직하게. 아니, 어렸을 때는. 어렸을 네. 때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주야. 안녕.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